2012년 7월 17일 오후 11시 49분. 오늘은 일요일이었고, 새벽에 샘플링 마지막 거 16시간짜리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일어났다. 한 2시간, 1시간 잤나? 하고 나서 이제 샘플링을 끝내고 한 7시 정도에 이제 돌아와서 푹 잤다. 푹 잤다. 그래서 한 2시 정도에 일어났나? 그 사이에 뭐, 그것이 알고 싶다. 내가 2주 동안 못 보고 있어서 그두편 정도 봤었고, 그 내용이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이 가던 부분이라, 관심이 가던 부분이라, 그것들을 좀 즐겁게 봤고, 유튜브도 또 시청을 했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면서 내가 지금 이불 빨래들을 다 못하고 있었는데, 오늘 내가 지금 이불이나 뭐 이렇게 얇은 거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베개 커버 이런 거다 합쳐서 한 4개 정도 있었는데, 그거 3시간짜리 빨래를 두 번이나 돌리고 다 덜어놨다. 그러고 이제 방에 분리수거 할수 있는 것들 전부 다 했고, 또방 청소하고, 오늘은 그렇게 하루 나에게 휴식을 줬다. 휴식을 줬었다. 그리고 뭐밥 먹고 영어 말하기 연습은 이제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날씨가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높은데,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영국에서 뭐이 지금 현재 다음 주 일기 예보와 2050년의 일기 예보가 어떻게 비슷할지에 대한 뭐 간단한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것들을 해봤나 봐. 그러면서 그때쯤이면 여러 뭐두 분의 기후학자, 기상학자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40도가 일상적인 온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뭐 했다고 하는 뭐 어떤 분석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어 말하기 연습을 했었고, 두 번째는 또뭐 넷플릭스 관한 이야기인데, 뭐 이것도 해볼 생각이다. 이거 끝나면 샤워 한번 하고 간단하게 오늘부터 운동? 워밍업? 스트레칭 같은 걸좀 하면서 좀 체력을 키우려고 한다. 가뜩이나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이 꽤 이제 있어가지고 내가 좀더 체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체력 관리를 할 생각이다. 그거 말고는 뭐 없고, 일단 방을 좀더 후끈후끈대지 않도록 좀 환기를 자주 하면서 통풍이 좀잘 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다.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언급은 없고, 나 스스로에게 오늘은 조금 휴식을 준 만큼 내일부터 아침부터 일찍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면 될것 같다. 2022년 7월 17일 오후 11시 52분, 오늘은 여기서 끝.